정형외과 강찬입니다. 본 동영상은 아킬레스건 파열로 수술을 받으시려는 환자분들에 대한 수술 동의 및 신청서 설명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실 때 신경 차단에 의한 국소마취를 선택을 하여 수술을 하실 분들은 이 동영상의 끝에 마취 동의 및 신청서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허리마취나 전신마취를 선택하시는 분들께서는 마취과 선생님께 별도의 마취 동의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보시면 환자분의 등록번호, 환자의 성함, 주민번호 앞자리, 뒤 첫째 자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의서는 종이 동의서는 급하게 받는 종이 동의서는 이 양식하고 이제 똑같거나 아니면 그런데 태블릿 PC 전자서명을 하는 동의서는 똑같이 이렇게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글씨체라든가 양식이 좀 틀릴 수가 있어서 이 내용은 미리 주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진단 및 수술 위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아킬레스건 파열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뭐 거의 없지만 양쪽인지 그리고 기타 다른 수술을 하는지 우측인지 좌측인지 양측인지에 대한 여기서 기록을 하는 거고요. 기타에 관련된 내용은 아킬레스건이 운동하다 급성으로 또 끊어지신 분들은 그것만 파열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만성적으로 아킬레스건의 권증, 그러니까 퇴행성이 있거나 아니면 아킬레스건 부착구에 뼈가 우짜라 있는 분들은 거기에 이제 병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런 걸 제거하는 수술을 같이 할 거고요. 또 유리 같은 거나 아니면 금속에 찔려서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킬레스건 파열뿐만 아니라 다른 힘줄이라든가 신경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물질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런 내용을 추가적으로 적게 되겠습니다. 수술 과정을 보시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수술 과정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수술 과정이고요. 수술실에서 환자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열단의 위치와 파열단의 간격에 따라서 관혈적 봉합, 즉 피부를 절개하고 파열된 힘줄을 꿰매는 관혈적 봉합술이 있고 또는 비관혈적 봉합술, 피부를 째지 않고 바늘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재봉틀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서 비관혈적으로 봉합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엇 가지고 결정을 하냐 궁금하실 텐데요. 아킬레스건은 파열이 되면 이제 대부분의 정상 일반인들이 엎드려 가지고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발을 뒤로 이렇게 세우면 발목이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안 됩니다. 아킬레스건이 항상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5도가 됐든 10도가 됐든 20도가 됐든 어떤 분들은 30도가 됐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킬레스건을 딱 끊어지면 얘가 중립 90도 직각이나 오히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왜냐면 벌어져서. 그래서 엎드려서 보면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 여기서 이제 끊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렇게 얘가 종아리 근육이 계속 당기기 때문에 얘는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실에서 얘를 발을 이렇게 구부려 봅니다. 이렇게 구부려 보면 얘가 딱 맞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비관혈적, 즉 안째고도 봉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끊어졌는데 오래됐거나 한 달, 두달 됐거나 그러면 얘가 조금씩 조금씩 당겨 올라가거든요. 또는 끊어졌는데도 이렇게 하고 반기부수를 하지 않고 계속 막 돌아다녔어 며칠. 그러면 근육이 자꾸 당겨 올라가서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러면 얘가 수술실에서 이렇게 발목을 구부려도 얘가 안 닿아요. 이렇게 안 닿아요. 그러면 그때는 부득이하게 비관혈적으로 수술할 수가 없고 피부를 째서 얘를 다시 당겨서 봉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비관혈적 봉합술과 관혈적 봉합술의 방법의 차이인데 이거는 수술실에서 결정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이게 맞다면 비관혈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게 안 되면 가장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는 관혈적 봉합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킬레스건 파열 수술 과정은 엎드려서 수술합니다. 뒤꿈치를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누워서 수술하는데 아킬레스건은 엎드려서 수술합니다. 수술 과정을 설명드리면 관절적 봉합술 시에는 아킬레스건 주위로 피부를 절개를 합니다. 보시면 이 뒤꿈치죠. 뒤꿈치면 여기에 이렇게 피부 절개를 하는데 이게 이만큼 다 절개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요만큼 정도 약 5에서 7cm 두 번째 손가락 길이 정도 만큼 요만큼 정도 절개를 합니다. 그러고는 수술하면 꼬매죠. 그러면 모든 피부 절개 부위에는 절개상은 즉 흉터가 남죠. 흉터가 남고 그 흉터 주위로는 항상 감각 이상이나 감각 저하가 남습니다. 물론 6개월 9개월 지나면 둔해지고 이제 다 적응이 돼서 또 회복도 되고 해서 신경이 안 쓰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후유증으로는 약간의 둔감은 남습니다. 그러면 비관절적 정보술은 어떠냐? 피부를 째지 않고 구멍을 바늘구멍을 뻥뻥뻥뻥뻥뻥뻥뻥 뚫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절개상은 남지는 않아요. 절개에 의한 흉터도 남지 않는데 구멍이 가느다란 구멍이 뻥뻥뻥 뚫었다가 나온 그 흉터는 남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거의 흔적도 없는데 사람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구멍 뚫었던 바늘구멍 들어갔다 나왔다 한 흉터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킬레스건을 봉합할 때는 안 끊어진 정상 건축과 비슷하거나 약간 단축된 길이로 아킬레스건을 봉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게 건축이라고 그러면 반대편 발은 한측이면 이렇게 되어 있는다 그랬죠. 예, 그래서 꼬맬 때 건축의 각도만큼 꼬매면 될 것 같은데 보통 꼬맬 때 건축의 각도보다 조금 더 한 5도에서 10도 정도 이렇게 족저울 고선상태로 당겨서 꼬맵니다. 왜 그러냐? 이 이제 실로 안만 당겨서 꼬맨다고 하더라도 실이 물었던 힘줄이 시간이 지나고 아물면서 근육이 막 당겨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에서 약간 느슨하게 됩니다. 꼬맨 데가 느슨한 게 아니라 힘줄과 근육을 떴던 부위에서 약간 느슨하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꼬맸다고 하더라도 약간 이 정도 이렇게 됩니다. 또한 이제 아킬레스건은 꼬매고 나서 이렇게 딱 이렇게 꼬매놓으면 아물면서 모든 근육이 그런데 아물면서 이제 재활이 아니라 수술 후 운동 치료를 하다 보면 회복 치료죠. 운동 회복 치료를 하다 보면 살짝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원래 건 조직으로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흉터 조직으로 치유가 되기 때문에 초창기 때 약간 이렇게 늘어납니다. 약간. 그래서 건축만큼 요만큼 한측을 요만큼 이 각도로 꼬매놓으면 살짝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건축이 이거라면 한측은 이거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더 족저울곡을 시킨 다음에 당겨서 꼬매야 나중에 회복될 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건축과 비슷하거나 약간 단축된 길이로 아킬레스건을 봉합함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관절적 봉합술 시에는 아킬레스건 부건을 포함하여 연부조직 및 피부를 봉합술을 시행합니다. 이거 봉합하는 거죠. 부건이 뭐냐? 부건은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에 아킬레스건은 우리 몸에서 제일 두꺼운 힘줄입니다. 거기가 이제 유착이 안 되고 영양을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아킬레스건 주위에 젤층이 있어요. 말랑말랑한 젤 있죠? 그것에 가느다란 막층이 있는데 그거를 이쁘게 봉합을 해줘야 재생도 잘 되고 유착도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을 포함하여 연부조직 및 피부 봉합을 하는데 비관절적 봉합술, 그러니까 째지 않고 바늘로 뻥뻥뻥 뚫어서 수술하는 경우에는 그런 피부 봉합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별도로. 그리고 수술 후에 족저울곡 상태로 반기부스를 적용합니다. 즉 환자분 수술한 다음에 이렇게 꾸며놓는다고 했죠. 이런 상태로 반기부스를 해요. 반기부스를 언제까지 하냐? 부종이 어느 정도 빠지고 여기 흉터에 소독을 안 해도 될, 수술을 했으면 소독을 안 해도 되는 상태가 되면 이제 반기부스를 떼고 통기부스로 바꿉니다. 요렇게. 예, 너무나 발바닥 쪽으로 해놨죠. 예, 이거보다 더 발바닥 쪽으로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안 해놓으면 꼬맨 데가 자꾸 벌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하냐, 여기에서 의사들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발목 위에까지만 반기부스를 하고 기부스를 하고요, 어떤 의사는 무릎 위에까지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사는 4주만 하고요, 어떤 의사는 6주, 8주 합니다. 물론 어떤 의사분들은 수술 안 하고 치료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각양각색으로 다양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반기부수 기간까지 포함해서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반기부수 더하기 통기부수 기간을 이런 상태로 해서 한 4주 정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보조기로 바꿔요. 보조기로 바꿔서 그때는 이제 요런 상태에 있다가 보조기를 일주일마다 착착착착착 해서 이제 진행하는 방법인데, 뭐 자세한 그런 수술 후 치료 과정은 제가 별도로 동영상 폴더를 만들어 놔서 이제 공개를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선생님들의 별도로 아킬레스건 수술 후 치료에 대한 동영상을 보세요라고 하면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수술실에서는 요까지 적용을 하고 나옵니다. 자, 빨간 네모판은 중요한 내용이겠네요. 일반적으로 수술 후 약 4주간 단하지 짧은 무릎 아래 종아리 정도까지 족저굴곡 반기부수 통기부수를 시행합니다. 이거는 의사마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고요. 이미 설명 들었고, 수술 후 약 4주간은 체중부하 금지입니다. 이 상태에서도 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우리 몸의 반사반응에 의해서 자꾸 당기려고 그래요. 이렇게 근육이 그럼 얘가 자꾸 벌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못 딛게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그러니까 체중 부하를 조기에 과도하게 한 경우에는 후경골건 봉합사가 뜯어질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재수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잘못됐네요. 후경골건이 아니라 아킬레스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였어요. 과도한 조기 보행 시 아킬레스건 봉합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뜯어질 수가 있고, 심할 경우에 뜯어져서, 얘가 뜯어져서 다시 벌어지면 재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재수술을 하냐면 잘못돼서 미끄러져갖고 갑자기 팍 짖으면서 이 근육이 확 당기는 손상을 입었을 때, 그런 분들이 벌어져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딛지 말라 그랬는데 안 아프니까 난 괜찮아 하면서 계속 딛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안 아프거든요. 그럼 막 딛고 돌아다니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게 반기부스 해놓은 상태에서 막 딛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꼬맨데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 벌어지는 게 보통 3주에서 4주 사이에, 2주에서 4주 사이에 가장 잘 재발을 해요. 제일 끊어지는 게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한 4주에서 6주 동안은 목발 보행을 하거나 무릎 자전거, 니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빌려주는 게 있는데, 무릎으로 무릎 킥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 사용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통기부스를 감을 때 발과 발목의 위치가 일반적인 통기부스 위치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렇게 안 해요. 대부분은 이 각도로, 90도 각도로 통기부스를 하는데, 앞서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발바닥 쪽으로 이렇게 통기부스를 합니다. 그래서 좀 불편은 해요. 그리고 수술 후 4주 경과 후에 통기부스를 제거하고 점진적으로 발목 각도 조정 보조기를 보행 시 2개월간 더 착용합니다. 말씀드렸죠? 이 각도에서 이제 서서히 일주일마다 조절하는 보조기를 돌아다니실 때는 착용하시고요, 보통 집에서 쉬실 때는 안 착용하시도록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급성 외상의 경우이지만 만성 건증이나 당뇨 등의 기저질환 때문에 이런 아킬레스건 파열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검도, 테니스, 뭐 마라톤, 배드민턴, 탁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스프린터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걸어가다 뚝 소리 나서 끊어졌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당뇨 같은.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물질이 있다면 이물질을 제거하고 따르짐줄이 파열됐다면 따르짐줄도 꿰매주고 신경이나 혈관이 손상이 있다면 신경이나 혈관은 봉합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묶어주거나 어떤 게더 환자분한테 덜 손해이고 더 조금 더 유리한가에 따라서 봉합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묶어서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묶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술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소독과 입원 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종아리 발목 발 질환을 수술할 때 소독과 입원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 후 입원 기간 중 수술 부위 관찰, 소독하는 거죠. 소독은 1에서 3회 정도 합니다. 되게 이제 깨끗한 상처이기 때문에 많이 보거나 자주 열어보진 않아요. 특별한 소견이 없을 시에는 추가적인 수술 부위 피부 관찰, 소독,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소독은 하진 않습니다. 다만, 절개 부위에서 체액이 지속적으로 나오거나 심한 통증, 부종, 발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상처 확인을 위하여 몇 차례 더 추가로 피부 관찰 소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입원 기간은 짧게는 3에서 4일, 길게는 6에서 7일 정도이고 평균적으로 4박 5일 정도로 합니다. 이 부분이 외상 골절 환자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골절 환자분들은 조금 더 오래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타 추가적인 수술 후 치료. 왜냐면 수술 받으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수술 후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운동 치료, 회복 치료라고 하는데 이거는 의사한테 구두로 설명을 듣거나 또는 저 같은 경우는 교육용 동영상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이제 보시고 지시에 따라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 동영상 교육을 통해서 설명을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입니다. 일반적으로 족부족관절 종아리 질환 수술 후에는 발생하는 가능한 걸 설명드리는 건데요. 의료인의 과실이 아닌 절개에 의한 피부 세균 방어력 저하 또는 환자의 기저질환, 나이, 골다공증, 그리고 수술 후 치료 과정에 낮은 수능도, 특히 이제 선망이나 치매 인지장애 같은 거 있는 경우는 걷지 말라고 하는데 막 걸으시고 그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환자 소인에 의해서 합병증과 후유증이 적게는 1, 2%에서 많게는 5에서 30%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의사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환자에 의한 원인인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수능도가 낮은 가지고 말씀을 잘안 들으시는 거 빼놓고는 담배, 술, 당뇨, 고혈압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는 합병증과 후유증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수술 후 치료 과정, 운동치료, 물리치료, 회복치료, 그리고 보행에 약간 제한을 두는 그런 수술 후 치료 과정을 환자분께서 지키지 않은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아요. 이 부분이 의사가 집에까지 따라다니면서 해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수술 후 치료 과정은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고 환자 및 보호자분께서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수술 신청을 신중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후 치료 과정 중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아픈데 운동해라, 불편한데 체중 디디면 안 된다, 뒤꿈치로만 걸어라. 그거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고서는 수술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피부를 절개하는 모든 수술에는 아래와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수술 부위 연부조직 감염, 진물 막 나가고 감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경증이기 때문에 깨끗한 수술은 대부분은 경증입니다. 감염 수술이 아니면. 그래서 소독 및 항생제의 추가 투약이 필요할 수 있고, 그래도 조절이 안 되면 매우 드물지만 세척술하고 재봉합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부조직 유착. 유착이라는 거는 이 피부가 안에 있는 조직하고 이제 엉겨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 여기 피부가 한 20년 전에 찢어져서 꿰맸었는데 얘가 엉겨붙어가지고
안 밀리죠, 이렇게. 이렇게는 자주 이렇게 밀리는데, 얘는 여기서 딱 걸려서 안 밀립니다. 이거 유착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착에 의하여 부분적인 관절, 힘줄의 운동 범위 제한 및 잔여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약간 남의 살이에요, 이만큼이. 이쉬는 남의 살. 신경 손상. 피부 절개 주의 및 원위 부는 감각 이상과 감각 저하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근데 피부를 째지 않고는 수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이제 한 4개월, 6개월, 9개월, 1년 지나면 그게 이제 둔해집니다. 저도 여기도 감각이 저하가 돼 있는데 일상적인 생활하면서 전혀 인지를 못해요. 이미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이 동영상을 만드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난 10년 동안 저는 족부족관절하고 종아리 수술을 하면서 질환을 수술하면서 아래 합병증, 아래 설명드린 합병증이 발생한 적은 없지만 언제든지 발생은 가능한 합병증들이 있어요. 즉 모든 수술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합병증이나 후유증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가능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설명을 안 드리면 나중에 마치 의사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가 잘못이 아닌데.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방색전증, 이건 뭐냐면 골절이 있거나 뼈를 부러뜨리는 수술, 그 부위에서 뼈 안에 있던 그 지방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지방이 주요 혈관, 폐나 뇌나 심장 등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위험하겠죠. 근데 이게 예측 불허입니다. 근데 대부분 큰 뼈, 장관골, 대퇴골, 허벅지 뼈죠, 경골, 종아리 뼈죠. 요런 데 비골은 거의 없고, 이런 데에 이제 골수강내 고정술이라는 하는 수술에서 대부분이 나타나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측 불허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사가 예측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과실로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발 종아리 수술에서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심부정맥혈증, 아이고, 저게 되냐?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심부정맥혈증증, 이거는 주로 하지, 종아리에 혈전, 그러니까 피 혈관에, 정맥이라든가 혈관에 피떡이 생기는 거예요. 이 피떡이 이제 동맥에, 정맥에 있다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경우, 이게 떨어져 나가면 심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폐, 뇌, 심장 등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생명이 위험하거나 예측 불허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환자가 소인에 의해서 피떡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참 안 움직이는 분들은 피떡이 잘 생겨요. 이런 분들이 이제 돌아다니시다가 피떡이 혈관에 있던 게 떨어져 나가면 생기는 건데 이것도 완전히 예방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측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압박 스타킹도 하고 혈전 용해제 같은 것도 수술하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하지만 100% 예방을 할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발가락, 발목, 종아리 수술에서 발생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과다 혈종, 이건 뭐냐면 피안 나게 수술을 하지만 수술이 끝나고 나서 지혈대, 압박대, 피나지 말라고 허벅지가 쪼이는 게 있거든요. 그걸 풀고 나면 피는 나요. 암만 압박으로 소독을 칭칭칭 감았다고 하더라도. 그럼 수술 부위에 피가 고이는 건 혈종이라고 합니다. 환자의 출혈 소인, 즉 아스피린이라든가, 그러니까 심근경색, 뇌경색 뭐 이런 걸로 해서 아스피린 계속 드시거나 아니면 혈전 용해제 같은 거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혈종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혈. 그러다 나중에 혈종이 생기면 신경을 누르는 경우에는 신경 마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종아리, 발목, 발 수술에서는 거의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수술 중 쇼크 등에 의한 심정지 및뇌 손상. 이거는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출혈이 많거나 그런 경우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감염이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발생하기는 하는데 이제 일반 질환은 발 수술, 발목 수술하면서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어쨌든 설명을 드리면 조절이 안 되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의 환자에서 드물게 발생을 하고요. 수술 전 검사로 위험군 환자에서 주의를 합니다. 심근경색 있고 뭐 그러면 주의를 하지. 근데 하나 100%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고 계시고.
수술 후에 치매랑 비슷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치매는 아니고 선망이라고 하는데, 가족을 잘 못 알아보면 막 헛소리 하십니다. 그러면 이상한 말씀 많으시고. 그게 이제 전신마취하에 큰 수술, 고관절, 허리, 뭐, 그리고 큰 수술 하시는 고령 환자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발이나 발목 환자에서는 발생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어쨌든 드물게 족부, 족관절, 종아리, 하체 수술에도 발생하긴 하는데, 주로 단기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회복을 하십니다. 다만 100%는 아니라는 거죠. 항상 여지는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류마티스 질환, 당뇨, 고혈압, 버거스 질병, 폐쇄성 동맥경화증, 흡연, 심한 연부조직 손상 등으로 혈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피부 괴사가 발생할 수 있고, 예, 필요시 추가적인 수술과 입원 연장을 요하십니다. 즉 혈액순환이 안 좋으신 분들, 당뇨가 사실은 제일 많은데요. 그럼 막 발가락이 죽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일단 이런 분들에서는 피부가 죽으면 피부 처음에는 이제 상처를 잘 치료하다가 그래도 혈관 때문에 혈류가 안 좋아서 피부가 개선되는 경우는 혈류를 개선을 하고 그래도 호전이 없으면 피부이식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부위 감염, 골수염 이런 것들은 뭐냐면 건강한 사람들한테서는 생기질은 잘 안 와요. 근데 당뇨, 고혈압, 흡연, 음주류하고 폐쇄성 동맥경화증이 원인 또는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발을 수술했는데 폐에 일단 염증이 있거나 이제 다른 염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하나 이제 면역력 저하가 있는 경우, 스테로이드를 막 먹거나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쪽에 관련된 것들이 나 스스로의 환자의 그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감염력을 높여서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환자의 어떤 의사의 또 과실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수술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자, 기타 수술 관련된 다섯 번째 관련된 사항은 수술실에 의사, 간호사 외에 교육생, 그러니까 의대생, 간호학과 학생, 간호조무, 실습생 등이 수술실에 들어오거나 교육 목적으로 방문한 외부 의료기관의 의사 허락을 받은, 그리고 기타 보건의료인 허락을 받은 이런 분들이 수술실에는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병원에, 저희 병원에 상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기 장비 재료, 치료 재료 같은 것들이 항상 병원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가져오죠. 그 기구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가져다 줍니다. 이런 관련 업체 직원이 해당 물품을 조달하고 설명할 목적으로, 간호인들에게 설명할 목적으로 수술실 내에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출입 신청과 자격을 갖춘 사람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에 골 대체제 제품을 쓸 수도 있고, 신경, 혈관, 힘줄 등의 유착 방지를 위해서 유착 방지제를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결손 부위에, 연부조직 결손 부위에 콜라겐 충전제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일론이 아니라 피부봉합 본드 같은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출혈을 멈추는 지혈거즈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급여인 제품들보다 부분급여이거나 비급여인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환자가 비용을 부분적으로 본인 부담하거나 100%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치료 결과 향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환자분들이 이 부분을, 나는 이런 것들을 본인 비용 들어가는 거, 뭐 보험이 안 되는 거, 이런 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개방성 골절과 피부 창상, 외상이죠. 그 이외의 수술 부위 감염,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액순환입니다. 예. 당뇨, 고혈압, 폐쇄성 동맥질환, 부정맥, 신부정맥 등 환자분들이, 이분들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요. 이런 환자분들은 수술 후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당 조절 잘해야 되고 혈압 조절도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술, 담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피부가 잘 안 아물어서. 수술 후에 1회에서 3회 상처 확인, 소독하는 거죠. 상처 확인하는 거. 이걸 합니다. 근데 정상적인 피부 소견일 경우에는 추가로 상처 확인, 즉 소독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환자분들은 소독 안 해준다고 막 뭐라고 하시는데요. 소독을 안 한다는 건 좋다는 거예요. 상처는 수술실에서 밀봉해놓은 때가 제일 좋아요. 깨끗하고. 근데 처음에 한두 번 열어보는 건 안에 이제 피 고인 거, 핏줄 확인하고 피부 괜찮은 거 확인하려고 한두 번, 두세 번 열어보거든요. 그 다음에는 안 열어보는 게 사실은 상처를 위해서 더 좋은데, 의심이 되면 저희들이 열어보고 의심이 되지 않으면 더 확인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소독 안 하냐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치료 과정 중에 정확한 반깁스 또는 통깁스 기관과 체중부와 시작 시기는 수술이 끝난 후에 결정이 돼요. 일반적으로 질환을 수술하는 경우에는 통깁스, 반깁스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술이 끝나면 언제까지 결정이 되는데 그거는 수술 후에 설명을 드립니다. 비체중부와 또는 부분체중부와 체중을 디디면 안 되거나 살짝살짝 디뎌야 되는 시기에는 가급적으로 목발이나 또는 무릎자전거, 무릎킥보드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용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 행위 자체는 100%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해서 기능 회복을 또는 통증 조절을 통증을 호전시키는 조치인 겁니다. 근데 수술한다고 해서 젊었을 때 관절, 젊었을 때 힘줄, 젊었을 때 근육으로 다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 질환이 있기 전에서의 정상으로 100%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80%, 90%, 95%, 99% 이렇게 치료의 그 만족도, 성공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거지 100%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환자분들도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행위만큼이나 수술 후 회복치료, 뭐 깁스니 보조기니 운동치료니 물리치료니 이런 것들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술 후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별도 설명을 들으시고 계획에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구두 설명이든 쪽지 설명이든 동영상 설명이든 수술 후 치료 계획을 반드시 듣고 따라주셔야 됩니다. 추가 수술 및 수술 변경 안내인데 이거는 주 수술 이외에 추가 수술을 시행할 경우 대부분 이제 보편 타당한 방법은 수술을 함께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된 주 수술과 부수술 이외에도 수술 중에 수술하다가 추가로 진단이 발견될 경우 해당 부위 수술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계획된 곳의 병변이 너무 심하지 않거나 붓는데 생각보다 괜찮아 또는 반대로 수술하고 들어왔는데 이거는 수술이 불가능해 너무 심해서 이런 경우는 수술 자체를 열고 닫다 오픈 앤 클로즈라고 하는데요 그냥 바로 닫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술실에서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나 보호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태, 족관절, 족부 부위의 수술 전에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수술 부위 피부에 병변이 있거나 피부 질환이 있거나 피부에 감염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질환의 수술은 연기가 됩니다. 수술 전 복용하시던 스테로이드는 한시적으로 중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을 조금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수술 전에 협심증, 뇌졸중 이런 것들로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스피린 복용 지속 여부는 아스피린을 처방하는 의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복용을 하면 출혈성 경향은 생기긴 하지만 발이나 종아리나 발목 수술하면서 출혈이 많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며칠간 지속적으로 스물스물 나올 수는 있다는 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후 구종이 빨리 빠지게 압박 스타킹이나 약물이나 아니면 얼음 찜질 등 처치를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꼭 수술 후 체중부와 관절 운동 범위, 시작 시간, 그리고 시작 시기 이런 것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따라 주시면 수술하고 나서 낭패를 보시는 수가 있습니다. 원상 복귀가 되거나 결과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세한 수술 후 치료 과정은 별도로 구두로 설명을 드리거나 의사에 따라서 종이 쪽지로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처럼 교육용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추가 설명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수술 과정은 일반적인 수술 과정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실 내에서 개개인 특성에 따라서 수술실 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수술 방법과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술이 추가되거나 또는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래 여러 요인이 수술을 하는 시간 그리고 수술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래의 경우 수술 대기 시간 그리고 실제 수술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뇨,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 등의 유무와 기간,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와 골다공증의 유무, 그리고 기타 약물 복용 현황과 피부 질환 상태 등등에 따라서 수술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고 자꾸 연기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술실 내에서의 수술 시간이 조금씩 얼마나 오래 빨리 하는지 늦게 하는지가 결정될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태 족부, 족관절 부위 수술 전 일반적인 환자분의 인지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 수술 동의 및 신청서 설명입니다. 자, 첫 번째 환자 보호자분께서 수술과 관련하여 더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있다, 없으시면 없다에 표기를 하시고 있으신 시에는 의사 담당 의사 선생님과 담당 의사 선생님께 추가로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 질의 내용과 응답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고 그래서 환자 보호자께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한 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없을 시에 여기다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수술 설명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법적 보호자, 대부분 친권자분들이죠. 보호자는 환자의 수술 전 진단에 따른 수술의 방법, 과정,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 등의 내용에 대하여 구두 또는 동영상을 통하여 설명을 들었고 이제 같은 내용의 본 동의 및 신청서, 이게 종이 양식도 있고 그리고 태블릿 PC, 예, 전자 양식도 있습니다. 이런 신청서 내용도 이 제가 설명드린 동영상 뿐만 아니라 쭉 보시고 숙지를 하였으며 추가로 궁금한 점에 대하여도 담당 의사에게 아무게 이제 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정형외과 선생님도 될 수 있고 다른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죠. 의사에게 추가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수술 신청입니다.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중에서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항력적인 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본 동의 및 신청서에서 설명하고 인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술을 시행한 의료진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면서 상기의 수술을 신청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술은 의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수술은 의사의 설명을 듣고 환자의 본인의 치료의 필요성에 의해서 환자 또는 법정 보호자분께서 신청을 하셔야만 수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도 동의를 하시고 또한 마지막입니다. 수술 연기 지연 가능성 설명 또한 환자의 수술 전 전신 국수 상태의 변화 생체 징후죠. 혈압 예, 그리고 뭐 체온 그런 것들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감염, 발열 등 이런 환자의 수술 전 전신 국수 상태의 변화나
집도의사, 뭐 제가 수술하면 제 본인이 되겠네요. 집도의사의 건강 이상 또는 불의의 상황에 따라서 집에 상인이 있거나 뭐 그런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 불의의 상황에 따라서 본 수술이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함. 이런 1번, 2번, 3번, 4번을 통합하여서 환자분 또는 법정 보호자분께서 이런 걸 감수하고 나는 수술을 신청하겠다 라고 하시면 날짜와 환자분은 이 앞에, 법적 보호자 친권자분은 이 뒤에, 신청서에 서명과 주민번호 앞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주민번호 뒤에 첫째 자리, 그리고 직접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